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진의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9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잉과 애플이 이날 힘을 더해줬습니다.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보면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환자가 급증하는 일부 주에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경제 회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하방 압력을 받을 만큼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다소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FAA에서는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항이 중단됐던 이 기종의 운항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보잉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지지해줬고요. 여기에 버거킹의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소식도 안도감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다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날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니레버와 스타벅스, 코카콜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드까지 광고 보이콧에 나서면서 기술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시장에 힘을 더해줬는데요. 지난 5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44.3% 늘어 2001년 1월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를 나타내는 연은의 기업 활동 지수죠. 6월 댈러스 연은의 기업 활동 지수 역시 마이너스 6.1을 기록해 전월에 이 마이너스 49.2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2.32% 상승에 25,595포인트 거래 마쳤는데요. 보잉과 애플이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장중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1.2% 올라 9,874포인트의 거래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했고요. 1%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5% 가까이 올랐죠. 3,053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이날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국제 유가도 지난 밤 사이에 3% 가까이 떠오르면서 40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WTI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경제 지표가 좀 호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6월 유로존 경기 회복 심리가 전 산업에 걸쳐서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5월 중국 산업 이익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도 다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시장에서 WTI 가격이 3% 가까이 상승을 해서 지금 선물시장에서도 39.64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 나머지 상품 선물은 좀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먼저 금값부터 살펴보자면 금값도 보합권을 기록했습니다. 수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얼만큼 확산되는지를 좀 두고 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0.1% 정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782.9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 약보합권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634%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볼 텐데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양상입니다. 0.05% 강보합권 97.48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장혜진 앵커가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외신은요. 연준의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이 corporate bond facility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소식인데요. 이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이
기구의 가동을 시작하는 것은 지난 4월에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두 기구를 통한 지원 규모를 7,50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밝힌 이후에 최초인데요. 매입 대상 범위도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까지 확대를 했던 만큼 상당한 지원책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는 발행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구입하는 이 기구인데요. 기업들의 신규 채권 발행이나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컨더리 이 기업 신용기구, 즉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프라이머리 마켓을 발동을 한다는 것은 연준이 더욱더 이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연준은 두 개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완전히 새로 발행된 채권을 유일한 투자자로 나서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마주한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달까지 4억 2,800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 규모의 개별 회사채를 매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AT&T와 월마트 그리고 심지어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틸리티 관련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이 회사채 상장 지수 펀드 ETF 역시 매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CNBC에서 왜 이렇게 큰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어서 연준의 앞으로의 이런 행보에 어떤 평가들, 어떤 분석들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 몇 가지가 호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호조라기보다는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반등을 보인 그런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지난 밤 사이 나왔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고 텍사스 지역의 공장 가동률도 좀 좋아졌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미국의 지난 5월 잠정 주택 판매를 살펴보자면 44.3%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2001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인 겁니다. 잠정 주택 판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했지만 아직 잔금까지 모두 치르진 않은 것으로 판매 계약 중인 주택을 집계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주택 구매 계약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주택 재판매가 9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잠정 주택 판매가 이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특히 미국 주택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역시 주택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댈러스 연은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도 좋은 신호를 보냈는데 그 안에 있는 텍사스 지역의 공장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 지표가 지난 5월 마이너스 28에서 이번 달에 13.5, 플러스 13.5로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로이터에서는 최근 텍사스를 비롯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런 초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소식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내놓은 코로나19 대표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제한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이죠. 당사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 미국 일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총 비용이 약 3,120달러, 우리 돈으로 37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이 380달러가 될 것이고 민간 가입자에게는 52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1,120달러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냐 하면 첫날에 2회분이 투여가 되고 이후에 하루에 1회분씩 투여를 해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약 5일간 치료를 받는다면 3,120달러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 공공보험 가입자는 더 낮은 2,34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가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는 미국분으로 공공보험 가입자는 민간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할인을 받게 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CEO죠. CEO는 렘데시비르가 실제 가치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측정이 됐다면서 앞으로의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더 많은 공급과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보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잉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잉의 소식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잉에서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시험 비행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지난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보니까 보잉의 주가는 지난 밤사이 14% 넘게 크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 비행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승인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상업 서비스로 복귀하는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거의 15개월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땅에 발이 묶여 있었던 상태죠. 승인 당국자들은 이번 시험 비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에 걸쳐서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잉 측에서는 아무래도 올 늦가을쯤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 상업 서비스에 돌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보잉은 지난달 말 올 초부터 중단했었던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도 했었죠. 737 맥스 기종의 생산 재개와 더불어서 시험 비행까지 이 보잉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737 맥스 기종의 이 다시 보잉의 실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는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순탄한 길만 남은 것은 아닌데요. 이미 수십 대의 주문이 취소된 상태고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행 수요는 여전히 급감한 상태죠. 이런 기간도 굉장히 오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야 보잉이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